궁금하셨어요. 네.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매도를 조금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한번 해보려고 예. 오, 지금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시는데 비중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랑? 매수가는 네. 한 7만 4천 원 정도 되고 네. 한 3천 주 정도 돼요. 어,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한 30%.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매수가는 7만 4천 원이시고 예. 그리고 비중은 30%? 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뭐 지난주에 사실 삼성전자 뭐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자, 예. 삼성전자 뭐 국민주다 보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자, 이 종목을 성기발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7만 4천 원대가 예, 예. 7만 4천 원대에 샀을 때도 사실은 동종목이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또 수익도 났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거기 네. 7만 4천 원에 산 게 아니고 5만 몇천 원부터 계속 사모았어요. 네.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는 거네요. 예, 예. 야, 그러다 이게 보니까 네네. 한 3, 40% 정도 빠진 거지. 아, 예. 이게 참 상당히 이게 이제 불타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 예. 아주 추세를 만난 종목에서 이 매매 기법을 쓰는 세계적인 유명한 또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조금씩 더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초우량주에는 사실은 그 기법이 지금 잘 통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시청자님이 하신 말씀이 초기에 이미 예, 예.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종목을 이제 좀 팔지 어떡할지 고민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좀 팔아보면 됩니다. 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비중이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봤어요. 네, 아주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 모았으니까 이제는 네. 이걸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더 올라가면 또 더 수익 낼 거를 날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니까 주수까지 말씀하시는데 부자예요. 3천주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500주 조금 팔아놓고 그죠? 조금 네, 더 와서 뭐 10만 전자도 될 수 있잖아. 그죠? 삼성전자가. 예, 네, 그래서 단타로 한 1000주는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 갖고 제가 네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보자고 그래서 지금 참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삼성전자가 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잘 오르는 경우도 없어요.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는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일부는 예. 조금 수익 실현돼놓고 네. 또 팔아놓은 돈이 조정을 주면 또 사도 되고, 예. 아니면 또 더 올라가면은 조금씩 또 사도 되고. 네, 이렇게 알겠어요.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투자를 잘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네? 기아차하고 현대차도 한 천주류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앞으로 더 가도 될까요? 예, 뭐 그런 주식들도 어차피 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초우량주잖아요. 예, 예.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예. 뭐 조금 빠진다고 고민하시지 말고 자재분 계시잖아요. 자재분. 예. 예, 물림은 자재분 좁은다 이런 생각하시고 모두 놓으시면 좋은 종목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예. 투자하시길 바라요. 예, 아무튼 네, 고맙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면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칭찬을 받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요. 자, 그래도 지금 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시듯이 조금씩 사 모으면서 하는 방법 너무 좋은 것 같고요.